오늘은 치앙마이에서 여행 일정을 다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서 걸어서 공항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 해서 그냥 걸어가는데 금방 오네? 진짜 15분이네. 지금 공항에 다 와갑니다. 공항이 엄청 작네. 국내선, 저쪽이 국제선. 조금해. 제가 예약한 항공은 스마일, 타이 스마일 항공 저가 항공이에요. 예? 아, 수완낙폼 방콕. 예.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8시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금 8시, 4시간이에요.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1시간이지만 그 짐을 붙이고 짐을 찾고 그리고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대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4시간이에요. 진짜로. 지금 아직도 짐이 안 나왔어요. 뭐 이제 곧 짐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4시간 이상 허비된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 슬리핑 기차를 타면 슬리핑 기차 출발 시간이 7시쯤 되잖아요. 오후 7시. 그러면 사실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오후에 뭐 8시부터 자기 전까지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앞, 뒤로 시간을 비워놔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슬리핑 기차가 돈도 더 저렴하고 거기에 플러스 숙박비까지 같이 되니까 저는 더 그게 좋다고 보는 거죠. 공항은 쓸데없이 복잡해.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공항에서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로 나가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택시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금액이 비싸진 않지만 여기서 나가는 시간이 길어요. 기차역은 엄청 가까워요. 도시에서. 근데 공항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를 타는 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탄 거긴 한데 짜증나네요. 일단은 공항 철도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BTS로 갈아타고 있어요. 원래 저는 절대 비행기 안 탑니다. 내가 비행기가 어떤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차라리 비행기를 타지 왜 자꾸 기차를 타냐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비교할 겸 일단은 촬영 때문에 이제 한번 타봤는데 후회스럽네요.